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물론 우리의 능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정말 양당으로 갈라져가지고 조금씩만 양보하고 조금씩만 얘기하고 대화하면 금방 풀어질 수 있는 거를 사생결단을 하고 싸우면서 몇 달을 허비하는 걸 제가 보면서요 정말 잠이 안 올 지경이었어요. 저는요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야 한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에 못 바꾸면 몇십 년 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꿈꿉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시면 저는 그 다음날부터 우리 한국 정치의 대격변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보수의 나라도 아니고 진보의 나라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국민 모두의 나라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어서 우리 정치판이 대격변이 일어나고 이제는 보수, 진보 이게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생각하는 합리적인 여러 세력들이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